메이플랜드의 삶 21차 그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먹방은 순살찜닭입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파티도 해봤습니다. 따모보다는 경험치가 조금 적었지만 장비 아이템을 많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토비 표창도 먹었습니다. 오늘은 커닝 파케를 하고 새벽이 이슬 두 개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지나가던 먼츠에게 인기도를 판다고 하더군. 3만 매소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본즈 이상 주문서 7장 바르기였습니다. 시작됩니다. 첫 번째 도전. 성공. 두 번째 도전. 성공. 번째 도전. 성공. 실패.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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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 성공. 6자. 마력 90 손즈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에게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저도 질 수 없어. 각종 아이템을 드렸습니다. 100개 드립니다. 마지막 고목나무 수액 100개까지 드렸습니다. 주니언의 키도 무료 나눔 해줬습니다. 이불 테일러 3상 7작입니다. 4개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장.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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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패. 실패.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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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실패. 도장 시원하게. 아우. 실패. 아, 아쉽게 사작이 됐습니다. 20만 원을 주셔가지고 강석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먼친을 사냥하다가 갑자기 몬스터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규칙 위반 뭐야? 추방 사유는 규칙 위반이었습니다. 다행히 들어가지는 모습입니다. 살았습니다. 60제 상하이도 팔아주었습니다. 40만원과 금비 표창 두 장을 더 주시더군. 다음은 이브링즈 1화 옵션 10% 8장입니다. 첫 번째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실패했습니다. 아이. 세 번째 실패했습니다. 네 번째 실패했습니다. 어허이. 다섯 번째 실패했습니다. 어허허. 여섯 번째 설마. 실패했습니다. 어허, 이거 설마. 일곱 번째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한 장만 남은 상태입니다.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성공한 것을 60%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패했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두 번째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성공했습니다. 네 번째 실패했습니다. 다섯 번째 실패했습니다. 할 스쿼드 4장 됐어야 돼, 그거 같은데. 아, 이거 좀. 마지막 성공했습니다.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옹왕위궁도 선물 받았습니다. 막대사탱을 드렸습니다. 신발을 사러 온 친구에게 봉황위궁도 함께 70만원에 주었습니다. 아이템 기증도 받았습니다. 금비 표창을 드렸습니다. 하이 상점가에 드렸습니다. 신발도 기증 받았습니다. 각종 주문서와 모자도 기증 받았습니다. 막대사탕과 두돈동기 25,000원 드렸습니다. 주니어의 키와 주문서를 서비스로 주었습니다. 상점가 14만원인데 소금 방어력과 하이 방어력을 서비스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에게 왜 놔주는 거야? 나도 줘야 돼. 원석을 다음 손님 주었습니다. 효창과 머시만 포자를 받았습니다. 명중률 물약을 주었습니다. 함버롯을 기증받았습니다. 오렌지를 드렸습니다. 송도끼를 받고 원석을 주었습니다. 궁수인 걸 깨닫고 활도 주었습니다. 손도끼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99매소를 받았습니다. 손도끼와 원석과 돼지머리 만원을 받았습니다. 함버롯을 드렸습니다. 물라이트 8만원에 팔았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 각종 원석과 돼지머리까지 서비스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골드문 슈즈가 왔습니다. 땅문서와 골드문 슈즈 20만원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또 무엇이 자꾸 날라옵니다. 저도 계속 올렸습니다. 손도끼 나갑니다. 교환을 해주었습니다. 서비스 제일 높게 했을 때 퍼저에 200개 나갑니다. 땅문서 17만원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자꾸 서비스가 들어왔습니다. 눈기도 드립니다. 네, 이번 저도 계속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궁소모자 왔습니다. 신발 드립니다. 5세트가 왔습니다. 신발을 드렸습니다. 21만원과 땅문서를 바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수액도 서비스로 드렸습니다. 각종 원석과 동물의 가죽 투구 방어력 100%가 들어왔습니다. 함버롯 6만원에 팔아두었습니다. 귀걸이를 냄비 뚜껑과 교환하였습니다. 일상 냄비 뚜껑 2장 남은 것을 30만원이랑 교환했습니다. 마음을 봤어. 아크라이트 손님이 있어가지고 서비스로 각종 원석과 주문서를 줬습니다. 10만원에 팔려고 했지만 20만원과 오리알콘 100개가 들어왔습니다. 보자 오리알콘 100개 동물의 가죽을 주었습니다. 무료로 주려고 했는데 하얀 포션이 들어왔습니다. 궁수 모자를 5만원에 팔라고 했지만 또 템이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옵니다. 도적의 꿈나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받은 것을 표창을 주었습니다. 번사 상의가 필요한 분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먼치는 무료로 남은 아이템을 다 주었습니다. 흰 모자가 들어왔습니다. 공짜로 준 친구에게 다시 탁각교체 힘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오늘 먹은 토비 표창도 팔아주었습니다. 가상손주 주문서 60%작입니다. 첫 번째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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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이득. 허허허 92가 되나요 설마. 허허 6작 되었습니다. 92가 되었습니다. 92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수익입니다. 오늘의 수익 789만 6376매소 지출 458만 3180매소 오늘의 순이익 330만 3196매소 1에서 5일차 순이익 1693만 1644매소입니다. 메이플랜드 플레이타임 21차 12시간을 더해서 184시간 메이플랜드의 삶 21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